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오늘은 인터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클라우드 또는 인터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터클라우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끼리 연결한 클라우드.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둘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연동 기술이 인터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입니다. 아직까지 뭐 상당히 활성화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특히 그 시스코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시장성을 엿보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자원 등을 동적 할당하는 기술이고, 그림의 개념들을 보시면 각 클라우드 벤더들 간이 클라우드 벤더들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각 클라우드 벤더들끼리가 상호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는 구조. 이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인터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인터클라우드는 결국 왜 그러면 클라우드끼리 연결을 하냐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단일 클라우드 단일 자원의 한계성과 그 다음에 지역성 등의 그 제약 조건을 클라우드끼리 연결함으로써 상당히 그 무한대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매쉬업 기능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제공받아서 좋고,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백단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원래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이 아주 충실한 기술이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면서, 시스코가 처음 2013년도 제안했지만, 결국 시스코가 추구하는 바는, IoE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인터넷이죠. 만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래서 만물 인터넷이 인터클라우드의 이제 목표점이 되는 겁니다. 인터클라우드의 제공 형태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어링과 페더레이션,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리의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거 의미는 대등 접속과 연합, 중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개념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인터클라우드의 피어링 개념입니다. 즉, 대등하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인터클라우드 대등 접속. 두 번째 그림이 인터클라우드 연합에 관계된 페더레이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클라우드가 그물망처럼 상호 정보를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조가 이제 인터클라우드 중계입니다. 인터클라우드 중계 개념은 결국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단일 제공자를 통해서 서비스가 중계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서비스 형태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클라우드의 기술 요소입니다. 인터클라우드의 기술 요소는 물론 이제 여러 논문이나 또는 시스코의 홈페이지나 또 기존 클라우드 기술들을 조합을 해보니 인터클라우드 기술 요소로 제가 4개 정도를 유추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특히 서비스 브로커리지는 독립된 토픽이면서 또는 클라우드에 독립된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터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서비스 브로커리지는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연계를 하기 위한 핵심 브로커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클라우드의 그원 개념, 클라우드와 클라우드의 연결하는 데 CSP가 효율적으로 쓰일 거라고 보고, 오픈 스택 플랫폼은 클라우드 OS를 말합니다. 그래서 7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픈 스택 플랫폼도 인터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의 중요한 기술 요소이고요. 그 다음 패브릭 아키텍처는 패브릭 컴퓨터의 컴퓨팅의 중요한 그 아키텍처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컴퓨팅 시스템의 자원들, 그 내부 자원들을 필요한 만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또 할당할 수 있는 기술인데, 시스코에서 말하는 인터클라우드 패브릭이라고는 ICF 기술의 그 핵심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상화 기술로 그 하이퍼바이저 기술입니다.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이 버추얼 머신의 집합들이 필요합니다. 그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그 집합들이 결국 가상화 기술이라는 거죠. 가상화 기술에는 이제 완전 가상화, 운영체제 또는 하드웨어 계층의 가상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7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7가지 이 서비스가 오픈스택 단독 토핑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클라우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인터클라우드와 유사한 클라우드 개념들, 즉 인터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이미 이제 그 학계에 발표가 된 거고 표준으로도 지금 정립되고 있는 거고, 시스코에서 2013년도에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클라우드와 유사한 클라우드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그걸 알아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고 멀티 클라우드가 있고 메타 클라우드가 있다는 점, 이런 정도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보고, 만약 1교시 문제 같으면 3단락 정도에 같이 기술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인터클라우드 전략의 하나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결하겠다는 거고요. 멀티 클라우드는 단일 기업이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의 환경에서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메타 클라우드는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해서 메타 서비스로 프로비즈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또는 이게 시스코가 인터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인수한 업체명이 바로 메타 클라우드라는 점, 이런 차이점, 유사 클라우드고, 이런 유사 클라우드,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인터클라우드의 미국 같은 경우는 개념이 조금 충돌하고 있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으로는 이제 인터클라우드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